저는 꽤 오래, 3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IT 업계에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른 나이에 다국적 기업의 한국 지사의 지사장을 하게 됐어요. 스타트업에서 한 8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영업, 또 영업 관리자, 경영자로서의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회사로 이직하셨을 때 영업 진으로 가신 거 맞나요? 아니요. 두 번째 스타트업에 들어갔어요. 네. 가서 이제 회사를 셋업하는 일을 같이 6개월, 1년 정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때는 또 첫 직장에서 했던 것처럼 회사에 필요한 일은 다 한 거죠. 네. 이제 하면서 이제 그때 제가 뭐 사장님을 미리 알고 가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스타트업 시작하는 창업 멤버 중에 한 명이 저의 전 직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을 보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직장 들어가서 일단 제가 회사 셋업하는 걸 성심성의껏 돕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떤 분야를 정해서 해야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때 선택한 게 영업직이었고요. 사장님께 영업직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제가 이제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영업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영업 일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일이 뭐였냐면 우리 회사가 판매하던 제품과 관련된 기술 서적을 하나 번역을 했어요. 저는 소프트 회사를 다녔으니까 번역을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번역서를 하나 내면 나를 좀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였는데 이제 책 한 권을 번역을 하면서 제가 저희 회사가 판매하던 제품에 대한 이해를 되게 깊이 있게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뭐 깊이라는 게 물론 기술자만큼 아니겠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우리 회사가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료들을 보게 됐죠. 보면서 아, 이 소개 자료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 자료를 보통 이제 제품에 대한 소개 PT가 그냥 제품의 기능들을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번역하면서 이해한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소개 자료를 좀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고객들이 봤을 때 아, 저 회사가 이 제품을 팔려고 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제품이 어떤 기술에 기반하고 있고 이 기술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거를 이제 소개 자료에 녹여낸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새롭게 만든 소개 자료를 가지고 고객들한테 PT를 하러 다녔죠. 근데 영업으로서가 아니라 영업 사원들을 꼬신 거죠. 내가 이거 PT 해줄게 라고 해서 이제 PT를 하기 시작했고 의외로 제가 PT한 것이 고객분들한테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서 PT를 하면 고객들이 관심을 확 가지게 되고 이게 이제 수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린 다음에 사장님께 제가 저 영업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그럼에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영업이었을까요? 아, 예. 엄청 심오한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스타트업에서 여러 종류의 일들을 해봤잖아요. 해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내가 어떤 직무를 선택을 한다면 일단은 이거에 굉장한 경영자가 되기 전까지는 뎁스의 깊이를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기술은 제가 해보니까 전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에서 그렇게 뎁스 깊이를 가져가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술 제끼고 두 번째 이제 마케팅인데 지금은 스타트업의 마케팅이 굉장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일하던 25년쯤 전이네요. 근데 국내 회사 그 저희 회사가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외국 회사의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라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마케팅이라는 것이 또 영업의 부가적인 일이지 메인이 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도 제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 남는 게 영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영업인데 제가 영업하는 주변의 동료들을 쭉 봤을 때 물론 그 동료들이 몇 년간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날 수 있는 고객들이 있고 또 영업 나름대로의 노하우들이 있어요. 약간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쉬운 점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이 아주 단순한 제품이 아닌데 제품에 대한 좀 이해를 좀 더 한다라면 나름의 어떤 강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저는 이제 첫 직장에서 기술도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품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역할. 영업으로서의 저 자신을 조금 다르게 기존의 영업들과 다르게 포지셔닝 할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오지랖도 넓고. 그렇다면 좀 늦게 시작하는 거지만 영업을 했을 때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눠 볼수 있나요? 영업을 한다는 네. 직급이 없다기보단 직급은 어떻게 보면 있죠. 거는. 네. 처음 이제 영업을 시작하는 주니어 영업들이 있고, 조금 시니어가 되면 회사에서도 당연히 시니어로서의 대우를 해주죠. 과장, 차장, 부장 이런 것들이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건 그 주니어 영업과 시니어 영업은 존재한다. 그다음에 또 영업을 또 잘 하다 보면 영업팀을 맡게 또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매니저가 돼서 내 혼자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영업팀을 이끌 수 있게 되고, 또더 나아가서 저처럼 시니어 영업팀장으로서 일을 하다가 회사를 책임지기도 하고 어떤 부서를 기술들이 다 포함되는 조직을 책임지게 되기도 하죠. 시니어리티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이렇게 발전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IT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IT 영업을 해왔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한다 그러면 프리 세일즈라고 해서 완전 세일즈 직무는 아니지만 세일즈들을 기술적으로 도와서 세일즈를 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이 있어요. 프리 세일즈 혹은 테크니컬 세일즈라고 해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제품에 대해서 내가 아주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그 제품을 전문적으로 파는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요. 스페셜리스트 세일즈 혹은 뭐 솔루션 세일즈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영역이 있고요. 뭐 제약회사 같으면 나는 항암제를 전문으로 판다든가 당뇨병 약을 전문으로 판다든가 이제 IT도 그런 게 있어요. 전문적인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 전문적인 솔루션을 파는 세일즈 직군들이 있죠. 또 하나는 어카운트, 고객사 전담 영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를 담당하는 영업팀이 한 10명씩, 20명씩 있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어카운트를, 고객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영업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있어요. 예를 들면 리뉴얼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이렇게 구독으로 다 하시잖아요. 서비스들을. 근데 고객들이 구독을 하다가 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는 구독을 계속하게 하는 이 세일즈도 있어요. 이렇게 영업 내에서도 여러 종류의 직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20년 넘게 영업을 하셨는데, 직무의 장단점을 뽑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 뭐, 이건 어떤 일이든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할수 있는 선택지들도 많고, 성과에 대한 보상도 뚜렷하다는 점, 이런 게 이제 영업을 하는 것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점은,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잘안 되는 경우들도, 내가 노력을 했는데 잘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내가 판매하는 제품에 따라서 이 사이클이 되게 길기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영업 기회를 찾아내서 이거를 이제 매출로까지 이어가는데, 한 3개월에 끝나는 것들이 있고, 6개월인 것도 있고, 1년인, 뭐 1년 이상인 것들도 있어요. 이 사이클이 길고, 그다음에 내가 노력, 예를 들어서, 뭐, 여기까지 노력을 하면 반드시 수주를 해. 이렇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해서 내 결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예측이 100%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일에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요 A 인풋을 넣으면 A-가 딱 나와야 되는 그런 게 나는 적성에 딱 맞아. 이런 사람들은 굉장한 스트레스일 수 있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스트레스 관리를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스트레스 관리를요. 일단은 저는 이제 수주 확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노력한 것들이 아웃컴이 긍정적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일단은 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수주 확률은 높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이제 이렇게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빨리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주한 것이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저를 자책할 텐데 최선을 일단 다하기 때문에 그런 자책할 일이 별로 없어요. 다음번 내가 어떤 영업 기회를 가지고
일을 할때 어떤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실패해서 내가 얻어야 될 것들만 확실하게 얻고 빨리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영어 파트너는 혹시 어떤 성향이나 강점이 있는 사람이 적합할까요? 저는 공감 능력, 배우는 태도, 네, 두 가지를 꼽고 싶어요. 상대의 니즈를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는 상대의 상황을 보면서 이걸 필요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감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영업을 잘 하려면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이 듣는 능력이에요. 잘 들어야 되고. 듣는 거 속에서 공감하면서 니즈를 찾아내는 거. 이게 첫 번째. 왜두 번째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배우는 태도가 중요하냐? 변화해요. 어떤 걸 판매를 현재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근데 제가 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 계속 변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판매를 하는 대상도 변해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변하는 거죠. 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세일즈의 큰 변화는 또 뭐냐면 코로나 상황 터지고 2년째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일즈라는 것이 대면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게 됐어요. 디지털 툴을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이제 셀링도 변화, 제가 이제 20몇 년 전에 세일즈를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전에 정말 관계 세일즈, 판매하는 제품을 잘 이해하고 그러면 충분히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고, 고객도 나한테 그런 시간을 할애해줬죠. 근데 이제 이런 환경들이 변하면서 고객들도 시간이 없고, 그래서 정보를 취하는 방식 자체가 페이스 투 페이스죠. 이거에 의존하지 않게 됐거든요. 디지털을 활용하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 셀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디지털을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셀링 환경도 바뀐다. 제가 말씀드린 게 내가 파는 제품도 바뀔 수 있고, 내가 상대하는 고객도 달라지고, 또 고객이 처한 환경이 달라지고, 세 번째로 셀링의 방법도 바뀌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이런 셀링이라는 것 자체는 변화하지 않지만, 어쨌건 셀링을 둘러싼, 셀링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변화하는 것들을 계속 캡처해 나가면서 공부하고 내가 변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제 배우는 능력,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을 준비하고 있거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후배들이 많잖아요. 이걸 이제 보고 있을 텐데 이제 본인의 커리어나 뭐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아니, 조언하면 안 되는데, 조언하면 꼰대야. 우리 아들한테도 조언 안 해요, 저는. 네. 조언이라는 말 말고 그냥 네, 조언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생각을 나눠주시면은. 이게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그게 부모님이 됐건 아니면 제가 이제 살면서 만나온 사람들이 나에게 주입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거. 근데 그런 가치들이 뭐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나에게 주입됐던 가치들을 그냥 쫓아가게 되면 이런 결국은 결론을 내게 되실 거예요. 아, 결국은 내가 이렇게 원했던 만큼 안 됐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뭐 그게 부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는데요. 그걸 쫓아서 막 달려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면 내가 생각했던 만큼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저는 훨씬 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조금 바꿔보면 뭐 저희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자예요. 그렇게 좀 바꿔놓고 보면, 나만의 가치를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누군가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 스스로가 보기에 굉장히 내가 많은 경험들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내 삶이 만족스러워지거든요. 그 주입된 그런 가치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을 바라보고 어떤 내 삶을 살게 된다면, 마지막에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어떤 나만의 가치?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을 쫓는 또 삶을 살다 보면, 결국 그냥
내가 정한 기준대로 내가 평가하고 만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